자, 그 아두이노 공부하면서 여기 서버 모터 살펴보기 계속 서버 모터가 나오는데 여기 서버 모터가 있습니다. 여기 서버 모터. 근데 요거를 한번 해체를 해보려고 그래요. 구조를 어떻게 내부 구조가 되어서 작동되는지 여기 보면은 저도 여기 거꾸로 나오네. 아두이노 입문 실전 종합편. 여기 보면은 아두이노 모터 살펴보기. 흑색 0V 연결, 적색 모터 전원 연결, 오렌지색은 신호선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버 모터는 0에서 180도 범위에서 움직인다. 서버 모터를 분해한 모습. 이렇게 분해되어 있는데 보면은 잘안 보이죠. 서브 모터는 크게 DC 모터, 기어 시스템, 가변장, 제어 기판으로 구성된다. 여기 있는데, 이게 제어 기판, 그리고 여기 DC 모터가 들어있네요. DC 모터, 그리고 여기 가변장기, 가변장기가 있습니다. 한번 이걸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해체. 해체를 하려면 지금 이거는 제가 테스트하다가 망가진 서버 모터가 있어가지고 요걸 먼저 해체를 해보려고 그래요. 해체를 해보고 여기 DC 모터가 안에 있는데 얘를 한번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사는 너무나 아주 이 굵은 이 드라이버를 사용 안 되고 아주 정밀한 정밀한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됩니다. 정밀 드라이버. 정밀 드라이버를 사용하려면 지금 보면 십자 정밀 드라이버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정밀 드라이버. 얘는 굵은 건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정밀 드라이버. 반대편도 두 개 2개만 여기 테이프가 상표 테이프를 벗겨내고 이거는 지금 타서 눌러붙은 거예요. 타서 원래는 이렇게 깨끗한 건데 얘는 누른 게 아니고 내가 볼드로 붙여놓은 거구나.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좀 좋은 걸 사용해야 되는데 못 쓰는 걸. 뜯으면 얘는 DC 모터. 또 껍데기가 떨어지네. 껍데기가 이것도 떨어지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빨이
디시 못함. 해봅시다. 해봅시다. 가변장기. 여기 가변장기겠네요. 아, 이렇게 조그만한 가변장기겠네. 가변장기. DC 모터. 디시 모터. 디시 모터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 조그만한 DC 모터인데. 한번 잡고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6볼트 5볼트, 7볼트, 5볼트에 맞춘 거. 5볼트. 그리고 여기에 잭, 잭. 접혀서. 될지 안 될지. 자, 합성되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 살아있네요.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다른 건 망가졌는데 얘는 살아있네요. 뒤집어. 버릴 게 아니네, 이거는. 버릴 게 아니야. 살아있어. 수영부터 살아있습니다. 아주, 아주 작은 DC 모터인데, 이런 거, 뭐, 다른 거, 뭐, 만들 때,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작은 모터인데 살아있네요. 버릴 게 아니네요. 이게 버릴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였지? 타긴 탔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오네. 이렇게. 자,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버 모터를 한번 해체를 해보았습니다.